아, 네, 그쵸, 맞아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엄청 난리 나잖아요. 그쵸. 아, 저희 한국 지금 난리예요. 난리도 아니에요. 진짜. 수백 명, 한 700명 넘게 네. 사람이 감염된 걸로. 지금 그런 상황이죠. 네. 좁은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그런 환경 때문에 많이 퍼졌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죠. 또 간단한 그 수칙들 있잖아요. 손을 잘 씻고 마스크를 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거나 아니면 가더라도 좀 최대한 접촉을 피하는 그런 상황들만 잘 지켰어도 좀 예방이 됐었을 텐데. 그렇죠. 그런 수칙들이 좀 안 지켜진 곳에서 많이 감염이 확산됐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죠. 기본적인 걸 지금 잘 지키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네. 빨리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베트남에서 코로나 예방하기 위해서 무비 만들었어요. 진짜요? 아 진짜 너무 와, 좋다. 진짜 베트남에서. 빠르다. 그러니까 코로나에 관한 노래도 나온 거네 그러니까. 네. 네. 노래 나왔어요. 이거는 원래 네. 엄청 인기 많았던 노래인데 리메이크해서 코로나 관련된 내용을 써가지고 만들었어요. 아 잘했네요. 네. 진짜 여러분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여기 나오는 이 뮤비에서 뭘 가르쳐주는지 저희가 한번 보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바로 재생하도록 가요? 하겠습니다. 신난하네요. 화났어. 마스크 쓰고 나. 그러니까요. 현재 우리나라 상황입니다. 맞아요. 진짜. 핫한 바이러스가 있어. 얘 이름 코로나? 근데 지금 코로나가 너무 귀엽거든요. 그러니까요. 너무 이게 웃을 게 아닌데 되게 귀엽게 너무 잘 만들었는데? 좀 귀여운데 귀여워, 어떡해. 약간 심각한 상황인데 캐릭터는 굉장히 귀엽네요. 맞아요. 미리 경계해야죠. 근데 베트남은 제가 전에 갔었을 때 오토바이를 많이 타서 그런지 다들 다 항상 끼고 있더라고요. 마스크를. 그래서 조금 베트남이 좀 덜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요. 손에 대면 안 되고. 맞아. 얼굴 만지면 안 되고. 물러가라. 뭔가 이게 경각심이 안 들고 이렇게 재밌죠? 잠깐만. 이거, 그러니까. 이거 심각한 건데, 그죠? 결국. 노래가 왜 좋은데? 노래가 왜 이렇게 신나는 거죠? 노래가 왜 이렇게 좋은 거지? 이게 바이러스를 막는 게 신나는 일이네요. 코로나. 왜 노래가 좋아서 신이 나. 코로나, 코로나. 귀여워요, 캐릭터. 초록색. 화내는 거야? 오. 아. 생명. 아. 근데 이게 진짜로 같이 다 같이 노력을 해야지 이게 멈추지. 이게 뭐 한 명만이라도 난 괜찮겠지 하고 하면은 진짜 또 모를 일이잖아요. 계속 이런 일 있으니까 아픈 거 같아. 맞아요. 괜히 막 머리, 나 머리 아픈 거 같아. 나 머리 아픈 거 같아. 막, 그렇죠. 솔직히. 네, 맞아요. 되게 베이직한 게 지금은 예방 방법인 거죠. 그렇죠. 저렇게 하면 99% 막아지, 그렇죠. 막을 수 있대요. 눈 꼭 씻고. 이렇게. 그쵸. 이렇게 청소하고. 맞아요. 코로나에 물러낼 수 있죠. 그렇죠. 근데 너네 이렇게 좋은 걸로 하니까 무조건 보긴 보겠다 이거는. 또 신나가지고. 원래 가사가 뭐예요? 어쩜 이렇게 자연스럽지? 코로나를 위한 헌정곡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저리 가라. 이거 이제 다 이렇게 틀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, 이런. 진짜 너무 고생하실 것 같아요, 진짜. 한국말로 번역해도 괜찮겠다. 항상 준비돼 있죠. 베트남은 꼭 얘기 빠져. 한국 떡볶이 주먹 불 끈지는 장면이 많아요. 맞아. 귀여워요. 어머. 마스크를 끼고. 스킨십을 해도 마스크를 끼고. 마스크 쓰고. 그러네요. 뽀뽀하네요. 네. 코로나 때문에. 네. 노래는 재밌는데 확실히 이제 재밌어서 그런지 이런 저희가 지켜야 될 것들을 이제 계속
주의 깊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. 공익적인 내용인데 맞아요. 되게 쉽고 재미있게 그냥 약간 노래를 흥얼거리면 그 와중에 자기도 모르게 아 손도 씻어야지 맞아요, 맞아요. 손으로 입이나 코 만지면 안 되지 라는 이 생각을 하게 만드는 되게 맞아요. 그냥 뭐 예방수칙 1번, 2번, 3번 이렇게 해가지고 뭐 대국민 메시지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,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 같아요. 노래가 너무 신나가지고 코로나 코로나 아니 코로나가 막 좋은 말인 줄 알았어. 그 맥주 그 느낌? 아 맞아요 맞아요 코로나 이런 느낌? 에이,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 진짜 신나는 건데 근데 왜 신나는데 재밌네요 아, 노래가 네. 맞아요. 대부분 뭐 공익 광고라고 하면 사실 되게 좀 어둡고 되게 진지하고 그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그런 분위기를 딱 조장하는 그런 맞아요. 영상이 많은데 맞아요, 맞아요. 이건 되게 밝은 걸로 비트감도 있고 네. 뭔가 새로웠어요. 맞아요. 네. 그 면역력 길러서 또 이겨내자 막 이러면서 되게 희망적인 메시지인 맞아요. 것 같아요. 되게 우울한 상황인데도 되게 희망적으로 그래도 꼭 이길 거다 약간 이런 희망을 주는 맞아요. 메시지인 것 같아요.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제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게 딱 박혀 있는 것 같아요. 아 그래서 베트남도 굉장히 이게 잘 지켜져서 더 뭐 아무 일도 없기를 바라고요. 어 네. 진짜요? 없어졌어요. 근데 여기 보면 좀 이제 다 같이 실천하자는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 보니 아 우리나라도 좀 좋아져야 될 텐데 네, 점점 악화되고 있어서 좀 걱정이네요 진짜. 손? 네. 꼭 씻어야 하고요. 손 깨끗이 씻어야 되고 오염된 손으로 얼굴이나 눈, 코, 입 만지면 안 되고요.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 갈 때 꼭 마스크 착용하고 네. 네. 조심해야 하고요. 면역력 길러야 된다고. 네. 그리고 운동도 해야 그쵸. 되고 네. 뽀뽀도 마스크를 쓰고 아 그거 마지막 장면 그런 것도 인상 깊었구나. 마지막 되게 귀여웠어요. 마지막에 딱 한 장면 나왔는데 마스크 쓰고 뽀뽀하는 장면 귀여웠어요 되게 네 귀여웠어요 네. 네, 오늘 코로나에 관련된 이제 뮤비를 봤는데 되게 공익적인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재밌게 풀어서 새롭게, 새로운 느낌으로 봤고요. 보면서 또 생각한 게 기본 예방수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도 된 것 같습니다. 네, 네. 간단하지만 꼭 중요한 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전달하고 또 그것도 재밌게, 귀엽게 전달해서 맞아요.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어떤 뮤직비디오였던 것 같습니다. 매번 이 순간이 제일 떨려요. 야, 왜요? 뭔가 어떻게 멘트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예지 씨 필대로 한번 해보시죠. 필대로. 여러분 코로나 정말 조심하시고 이 영상이 좋았으면 저희 유튜브 좋아요 그리고 구독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. 네. 네. 여러분 항상 손 씻고 또 마스크 끼고 너무 사람 많은 데는 지금은 잠깐 피해 주시고 다들 건강하세요. 좋아요, 구독 한 번 더 할게요. 많이 부탁드려요. 안녕.